안녕하세요. 세계인형 전시관 폴레폴레 매니저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인형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굴뚝청소부 인형입니다. 검은 옷을 차려입고 굴뚝을 닮은 긴 검은 모자를 쓴채 작은 사다리와 로프를 걸친 굴뚝청소부. 인형으로 일부러 만들 만큼 예쁜 것도 아닌데 프랑스, 독일, 체코 등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굴뚝청소부 인형을 즐겨 만든다고 합니다.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 그 이상의 행운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날 굴뚝청소부를 보면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폴란드와 크로아티아에서는 굴뚝청소부를 만날 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단추가 굴뚝청소부에게 닿으면 좋은 징조라고 하고요. 특히 독일에서는 매년 새해에 작은 굴뚝청소부 마지펜, 설탕과 아몬드 가루를 섞어 만든 달콤한 작은 과자를 말하는데요. 이 마지펜을 꽃이나 사탕과 함께 선물하며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침에 굴뚝청소부를 만나면 그날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행운을 기원하며 작은 굴뚝청소부 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종종 선물하는데요. 유럽에서 굴뚝청소부는 왜또 어떻게 행운의 상징이 됐을까요? 유럽 굴뚝청소부의 역사는 유럽 벽난로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굴뚝은 120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벽난로의 굴뚝 내벽에 그을음이 앉아있으면 금세 불이 옮겨 붙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집들은 대부분 목조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1666년 9월 영국 런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13,200여 채의 집과 87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당시 8만여 명이었던 런던 사람들 중 7만여 명이 졸지에 집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런던의 대화재 이후 건축 법령이 바뀌고 굴뚝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너비가 23에서 36cm 정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영국의 조지아 시대부터는 화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굴뚝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굴뚝이 작다 보니 어른이 안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몸집의 어린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들, 심하게는 5, 6세 아이들이 굴뚝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갈곳 없는 고아거나 팔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는 독일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꼬마 굴뚝청소부들이 등장합니다. 마스터로 불리는 어른을 따라다니며 굴뚝을 청소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일 자체로도 고달프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굴뚝청소를 어린이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던 요소였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에서 굴뚝청소부와 관련된 문학과 미술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어린 굴뚝청소부들과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는데요. 굴뚝청소부라는 시를 써서 이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을 전했습니다. 영국 작가이며 캠브리지 대학 현대역사 교수였던 찰스 킹즐리는 어린이 굴뚝청소부를 다룬 소설 물의 아이들을 발표합니다. 1863년에 나온 이 작품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함께 어린이 판타지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은 굴뚝청소부 예찬이라는 수필을 통해 굴뚝청소부 소년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과 애정어린 시선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나는 우리나라 태생의 이 어린 아프리카 소년들을 존경한다. 잘난 척 하지도 않으며 검은 버비를 입은 채 살을 애는 듯한 12월 새벽의 추위 속에서 자그마한 설교단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내의 교훈을 설교하는 이 성직자가 거의 다 되어버린 개구쟁이들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찰스램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 산책길에 이런 꼬마 신사를 만나거든 녀석에게 한 푼 쥐어주는 곳이 좋으리라. 스웨덴의 프란스 빌헬름 오델 마르크는 1880년 하얀 눈 속 굴뚝을 청소하는 소년의 모습을 애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아우렐리오 징고니도 어린 굴뚝 청소부들의 생활을 잇따라 그리며 이들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어린 굴뚝 청소부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럽 각국은 19세기 중후반부터 어린이들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난방의 방식이 바뀌면서 굴뚝이 필요 없는 집도 늘어났지요. 어느새 사람들은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고달프게 일하면서 자신들의 굴뚝을 청소해 불이 나지 않게 해준 이 굴뚝 청소부들에게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이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굴뚝 청소부들은 이런 사회의 관심 어린 시선 속에서 서서히 행운의 상징으로 바뀌어 갑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나라에는 굴뚝 청소부가 있습니다. 현대의 굴뚝 청소부는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굴뚝 청소부의 값진 노동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덕들은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